아, 조그만 차라도 똑같구나. 아, 일단 바꿔. 나 알바 늦어. 어? 여자랑 영종도까지 가서 그냥 왔다고? 그것도 손수 운전해서? 사람 새끼냐 지금. 에라이 파렴치한 새끼. 에라이 못된 놈. 에이 미친놈. 뭐 남자친구도 있고 나 그런 놈 아니잖아. 자기 뚫린 입이라고. 그럼 여친 있어도 하고 다니는 나는 어떤 놈인데? 너? 길다란 개새끼. 그건 개새끼가 아니라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. 네가 한 짓을 그 여자가 SNS 같은 데다 막 올려. 그럼 여자들이 어머 이렇게 순수한 남자도 있구나 하겠지. 그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순수함의 기대치를 올려놓지 좀 말라고 좀. 굉장히 잘못했네. 거기까지 간 사람 성의도 있는데 입맛 없어도 한술 뜨고. 너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랬지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. 아이씨, 지금 여자 때문에 나한테 화내는 거냐? 그래. 그렇다면 미안. 에이, 이 새끼 좀 귀엽긴 해. 오씨. 나 쟤랑 잘래. 꼬시는 거 잘 봐라. 융통성. 응? 아, 또 뭔 짓 하려고. 아, 날씨 따지 말라니까. 이쁜 이쁘다. 밀렸어! 나 진짜 놀래키 말라 했다니까? 성공했어. 충분히 놀래켰어. 응? 쟤네 산다며? 가서 자. 지금 침대 딱 누워있네. 나 지금 진지하거든? 야, 너 우리 여행 간다고 모아서 누워있지? 야, 이제 10만 원 모았다! 10만 원 같은 새끼. 아, 어떻게 해, 그럼! 아, 어떻게 뭐 어떻게 집에 전화해야지! 우리 집에서 지금 내 양육 걸 포기하는 어찌나 난린데 입었기에 좋다고 깜빡쳐놨걸! 들어가!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, 들어가! 그럼 네가 대신 들어가라. 나 비염 있잖아. 네가 까라. 와, 이 비신아. 아, 뭐 이렇게까지 개새끼냐 진짜. 씨야! 아, 그냥 가서 꼬셔. 어차피 그럴 목적이었잖아. 아, 진짜? 야, 꼬시게? 그게 돼? 어차피 밤 촬영이잖아요.